러브군 미디어 영화입니다. 예, 3분간 세 문장에서 생활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좌의 게임 시즌 2 8화에 나오는 대사고요. 이렇게 세 개입니다. 쭉 보고요. 예,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서 배울 표현은 베이비 브라더입니다. 베이비 브라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막내 남동생. 그래서 베이비가 애기가 아니고요. 그 막내를 뜻합니다. 막내. 막내를 영어로 할때 베이비 브라더. 베이비 시스터도 있을 것 같은데, 예, 있을 것 같죠? 그럼 막내 여동생. 막내 여동생, 베이비 시스터, 막내 남동생, 베이비 브라더. 그러니까 제일 어린 사람을 뜻할 때 베이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. 막내는 아무리 나이 들어도 계속 막내를 부르죠. 그래서 요 표현을 씁니다. 베이비 브라더, 베이비 시스터. 여기서는 수거 표현 때문에 대사가 좀 긴데 수거 표현 때문에 뽑았고요. 라운드 과거형으로 있네요. 라운디드 업. 요게 찾아 모으다 이 뜻입니다. 라운드 업.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사는 무슨 뜻이죠? 온갖 알려져 있는 씹 도둑들이죠. 도둑들을 다 찾아 모았다라는 뜻이네요. 라운드업. 요 표현 때문에 뽑은 대사입니다. 라운드업. 찾아 모으다. 예, 요것도 대사가 좀 조금 기네요. 여기서 배울 표현은 더블 백. 역시 과거형이네요. 더블드 백이네. 이게 더블백이 뭐냐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. 예,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의 뜻이거든요. 예, 요 수거 표현 때문에 요 대사를 뽑았습니다. 더블백, 왔던 길로 돌아가다. 예, 마치겠습니다.